안녕하세요. 하부살입니다. 네, 오늘은요, 성주신, 네, 누구신가, 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높은 신이십니다. 네, 가신. 가택 신령님 중에 가장 우두머리세요. 우두머리시라서, 우리 집안에, 성주 받는다면 남편 운을 보죠. 가정의 집안의 우등이 남편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했거나 남편이 돌아가셨으면 부인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성주라고 그래요. 마루에 모셔집니다. 네, 그 옛부터 이제 성주신 많이 모셨었죠. 마루에 모셔주죠. 네. 대들보로 좀 모셨죠. 집안의 대들보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네. 성주 모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집 새로 지을 때, 네, 새로 한다 이 뜻이에요. 집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그 미녀 중에 성주풀이라는 그 미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말도 있고 구청 중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와가성주, 초가성주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기와 집이든 초가집이든 어디나 있는 성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집마다 성주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할아버지도 같이 이렇게 3대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성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집안의 우두머리가 할아버지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가 되죠. 그 아버지가 또 성주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주님은 부정한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집안에 부주의로 불이 났거나 또 초상이 들었거나 또 출생불임에서 피부정이 들거나 그러면 성주가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모시는 뭐 구시든 빌어서 하든 이렇게 성주를 다시 모셨었죠. 왜냐하면은 성주가 가장 그 가택신 중에 우두머리고 하기 때문에 그 성주가 잘 모셔줘야 집안이 편안하다고 그랬어요. 성주 그 집에서 성주 모실 때 지금도 성주를 이렇게 해마다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남편은 밥그릇에다가 밥을 푸죠. 그게 성주 남자가 대주가 그래서 밥그릇 남편 밥그릇이냐 할아버지가 살았으면 할아버지 밥그릇에 푸고 그랬던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곱 성주라 그러죠. 나이 끝에 성주 대운두라싸 그러죠. 네, 지역마다 좀 틀리긴 하나 일곱 성주가 들어오면은 성주 운이 더 이제 세지고 기운이 활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잘 되겠다. 남편 일곱 수가 있으면. 네, 이런 말이에요. 배에도 성주가 있습니다. 배가, 집이죠. 네. 그래서 배에도 성주를 모십니다. 우리 성주님은 묵조하세요. 그래서 배고사할 때묵 이렇게 써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주 운, 집안의 남편의 운을 더좀 막히지 않게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 집안의 허리 높이 이상의 화분은 안 두는 게 좋습니다. 네. 기운을 누를 수 있거든요. 특히 남편이 아프거나 집안에 아픈 자가 있을 경우는 그키큰 화분이 좋지 않아요. 대주는 성주, 성주는 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어도 힘을 내셔서, 성주님의 그런 더 큰, 기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